여기 저렇게 미뚜리 한다는 게. 갖고 가서 몇 개나 드릴까요? 아니, 집에 써야지. 아니요. 잘라서 드릴까요? 아니, 잎사채 갖고 갈라. 잎사채요? 응, 잎사채. 드럼이 떼내줘야 돼. 아니, 안 떼내줘. 아, 무시 줘서 고맙네. 무시. 무시가 귀에서 죽었어. 밤이라도 더 뽑아도 잤어요. 집이 잡사야지. 밤나가 어디로 오면 되는가. 속없이.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할머니의 걸음이 집이 아니라 이웃인 연자시내로 향한다. 나 무슨 색이 어디 갖고 왔는데 하나 줄까? 어디서? 저 집서 저렇게 무슨가 되냐는데 어찌냐? 어, 그때 하나 하자. 사람은? 응? 세트에 먹으셨어요. 저 집서. 어디? 저 이사 온 집서. 무농사가 시원찮다고 걱정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할머니다. 그러니 내 것도 주고 너무 것도 너무 고 그리하는 거죠. 내 것만 주고 내 것 안 주면 안 돼. 서로 이렇게 얻어먹고 서로 얻어먹고 주고 그래야 해. 온 들의 가을빛. 만추가 빚어내는 풍경은 푸근하고 느긋하다. 그런데 오늘도 나 홀로 분주한 복림 할머니. 94번째 가을을 맞는 이 마을 최고 어르신인데 일 앞에선 푸른 청춘. 이거 별난 게 따야지. 이거 큰일 났어 지금. 피우려고 했어. 따버려야지 썩어. 꽁꽁 숨은 팥꼬투리와 숨바꼭질 중이시다. 잔들 잃고 따내봐요. 근데 다 딴다고 따고 또 저런 데 지내려면 또 붙었어. 그럼 아까워. 숨어만 놓으면 새양업도 메고 다 가꾸고 그래야지. 이것만 따고. 몇 벌로 땄어요? 세 번 찼다, 이제. 세 번 차. 바람이 거세진다 싶더니 야속한 하늘이 기어이 비를 내린다. 엄마! 비 오니까 해 좀 하라니까. 아, 비 안 와. 아, 빨리 들어가. 가야지, 감기 들어가지고 큰일 날라고. 엄마 소리가 입에 붙어버린 사위 영철씨다. 여기 비 맞으면 감기 들으면 큰일 난다고. 빨리 와. 아이고. 빨리. 아, 비 맞으면 안 된다니까. 감기 들으려고. 감기 들으면 큰일 나. 손목을 잡아 끌어야 겨우 밭을 떠난다. 이러니 사위에겐 장모님 찾으러 다니는 게 제일 큰일이다. 비 오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가지고. 아. 이건 감기 드시면 큰일 나. 요새 어제 체가도 저 계시고. 꽃이 덜 탔지? 네. 아주 멀쩡하네. 딸 사위와 함께 산 지는 올해로 6년째. 큰아들, 작은아들 내서 차례로 지내다가 말년을 딸네 집에 와서 보내게 됐다. 배만 바르라니까. 칠남매 중 유독 엄마를 챙기던 넷째 딸. 가끔은 불뚝하니 큰 소리를 내도 마음을 제일 편케 해주니 이만한 효녀가 없다. 우리 엄마가 이 동네에서 연세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다른 양반들은 다 이거 유모차 하고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우리 엄마만은 꼿꼿이 서서 두 발로 다녀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딸네 집 와서 있으면서 아프다고 병원에 가 그렇게 있으면 못 써. 그런 게 여러고 건강 있는 것도 자석들 돈 벌어준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살갑대도 사위는 사위다. 귀한 백년 손님에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이야. 시원해 엄마? 응? 시원해? 발 좀 앞을 빼야지 이렇게 조금만 더. 우리 천서방도 머리 휘란가 봐. 머리 많이 휘었는데 뭘. 어쩌까 이러고 머리 휘어서 어쨌난가? 엄마만 휘어 나듯이지. 염색이야 여. 염색 피부가 안 좋아서 안 돼. 그러면 그냥 흙에 갖고 댕길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하 한 번씩 만져줄까? 매일 네? 만져줘야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까먹머리 나라고 나오면 까먹머리 나라고 싸워. 할머니가 정주할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세월만은 막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두루미 그리냐? 나도 이거 조금 먹고 말라고. 네. 피곤해. 피곤해 죽겠네. 돌아가시겠네. 돌아가시겠어. 피곤해서 돌아가시겠어? 그러게 우리 저 중서방 어쩌고 살으라고. 아니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엄마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엄마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 그 빈말에도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못 써. 그럼 그런 소리 오는 것도 아니야. 품 앞에서 죽은 사람은 거들기 부르자라니. 어떻게 불효자는 옵니다 한번 부를까? 어? 불효자는 옵니다 한번 불러? 응. 엄마가 불러봐. 불러한다고 부르라는 게 나보고 부르라 그런다. 말도 참 예쁘게 하는 내 사위. 첫눈에도 순하고 곱기만 했다. 이렇게 한 집에 살려고 단박에 눈에 들었던 걸까? 앞에다 놓고 잡숴. 맨날 좀 맛있어. 짜지도 않고 맛있네. 응, 맛있어. 이거 잡고 다 잡숴. 다 먹어본 일라니까. 밥 깨끗해. 다 먹어보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시는지. 나보고 어쩌고 뭐 건강하냐고? 몰라. 지가 그렇고 돼야 벌었어. 그러네 양이. 내가 어쩌고 하러. 내가 이렇게 돼야 건강을 이제 타고났는가 비지. 다른 복을 타고나야지. 엄마 봐야. 다 건강을 타고난 게 최고인 거야. 다른 복이 뭔 필요가 있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게 최고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죽는 것 보소. 그리고 아파갖고 병원에 있는 것 보소. 그 뭔 소용했던가. 밥도 잘 잡시고 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편찮으셔서. 찬소리도 잘하고. 어? 찬소리도 잘하고 챙견도 잘하고. 우리 아빠 잔소리도 잘한다고. 아니. 잔소리도 잘한다고. 아니야. 딸이 잔소리도 잘하고. 아니라니까. 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소리 얼른 들려. 덮어줘. 엄마는 못된 소리 안 해. 다 쓴 소리만 하시지. 그러지. 그래서 그러지. 그 말이 딱 맞아. 쓸 소리만 하지. 그런데 나보고 잔소리 한다고 한다니. 뭐 쓸데없는 왜 엄마가 뭐 쓸데없는 얘기 하시나? 다 저기 뭐야 좋은 말만 하는 거지.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사위복 하나는 확실히 타고난 복님 여사시다.
복덩이 사위, 장모님 호출을 받고 하우스로 출근이다. 엄마, 선풍기가 여기까지 안 올 텐데 저기서 해야지. 안 오면 모두를 갖고 와. 아니, 아, 이거 치는 모두를 갖고 와. 엄마가 이거 가져오라 했잖아. 얼미 갖고 오라, 이제 치 갖고 오라. 아, 이렇게 얼미? 참 매워. 아, 여기 있는데. 이거 돈을 갖다 놔? 아, 갖다 놓죠. 모두 이거 갖고 왔는데. 얼맹이 어딨어? 요 걸어진데 그 밑에 그 걸어갖고 안 있어. 예. 저 아래 콘테나에. 예. 잘 못 갖고 왔은 게 그러지. 얼맹이 갖고 오란 게 치를 갖고 와서 그게 잘 못 갖고 왔지. 그런 게 손길난 게 그러지. 아무리 어여뻐도 일 앞에서는 이순위. 쓴소리 한 번에 제깍 채를 대령하는 영철 씨다. 아, 요짝에다 놔야 바람이 요리 가지. 바람 일로 불지 않아? 그래, 그거 달라고? 응. 그래, 그래, 그래. 더 낮춰. 더 안 내려가? 어? 안 내려가, 더. 그 높아서 어째? 이번에도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방책을 찾아내는 영철 씨. 일 욕심 많은 장모님을 모신 덕에 손발을 맞춰야 할 땐 여지없이 불려 나온다. 농촌에서 자랐어도 손에 흙 한번 묻힌 적 없었는데 장모님 보필에 농사꾼이 다 됐다. 들기름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가. 들기름을 무지 좋아하세요. 어떻게 드시는데 그래요? 야, 나물 같은 거 뭐 묻힐 때 무조건 많이 내야 돼. 야, 가늠아, 너 깨를 왜 먹어? 할머니한테 혼날라고. 너 별거 다 먹는다, 이. 저리 안 가? 어, 저 오빠야? 나도. 엄마, 저리 안 가? 나도 걔도 먹고 살아야지. 아이, 깨를 먹고 먹네? 깨 덜도 못하고는 좋았겠네. 영철 씨 사위가 버려진 강아지라며 맡기고 간 녀석이다. 아유, 쟤 아주 천방지축. 엄마, 그만해도 되지? 엄마 소리가 참으로 자연스러운 사위. 요샌 함께 밖에 나가면 막내 아들이라고 인사를 시킨다. 뭐 남들은 왜 장모님한테 엄마 하시냐고들 그러는데 장모님도 똑같은 부모잖아요. 내가 같이 사는 집사람의 엄마인데 똑같은 부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해. 장모님이라고 저때 아마 열 손가락도 안 들어갈 거예요. 장모님 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냥 다 엄마 하고 그렇게 여태 그렇게 해왔어요. 한때 건축업을 하던 영철 씨는 그동안 익힌 기술로 6년 전 노후를 보낼 집을 지었다. 그리고는 천암내에서 지내던 장모님을 모셔왔다. 어, 왜? 못 뽑아 왔어? 어, 누구네서 뽑아 왔냐? 누구네서? 아이씨. 연고 하나 없이 깃든 마을이지만 그새 어디? 형제처럼 지내는 이웃도 생겼다. 여기 건너? 재우 씨 어디 갔어? 아니, 저 오늘 저기 보람이 때문에 어디 간다 그랬잖아.
아, 이따 먹고 싶으면 따다 삶아 먹을게. 따다 삶아 먹어야지. 줘. 똑같아. 그래. 좀 더 줄까? 아니,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우리, 진짜, 야. 커피 마시고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아니, 한 잔 먹고 가자. 한 번, 아니, 그냥 갈게. 그냥 가. 감 따야 돼. 이따 와, 이따 가. 감 따야 돼. 농사 지을 땅도 빌려주고 뭐든 거두면 가져다 주니 이맘때면 덩달아 곳간이 그득해진다. 이거 칼 좀 줘봐. 큰 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엿다 쭉 걸칠까? 도시 살 때 이런 게 어딨어. 시골에 오니까 이런 거 다 이런 것도 경험이죠. 도시 살 때는 사서 먹어야 하잖아. 볶아도 먹고 지져도 먹고 시래기만 넉넉해도 든든한 게 시골 살림이다. 그만 갖고 와봐. 그만 해도 돼. 어디? 충분해. 응? 충분하다. 오늘만 하면 돼. 가, 갖고. 시차 갖고, 시차 갖고, 물 많이 붓고 구워놔야 돼. 버러지 안 먹어서 괜찮은. 굳이 깨끗하잖아. 깨끗하고 씻을 것도 없네. 복림 할머니가 살뜰히 거둔 해파치다. 이런 팥죽을 잘 써먹어요. 여기서? 아니, 이러라며. 이거 따라서는 거 포장지에다 싸가라고. 지겨워. 어, 지구야. 왜요, 언니? 자꾸 헹군다고 폰 나가는데. 응? 물 됐지? 너무 많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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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조카 더 부서. 안 돼! 너무 이게? 그럼. 그것도 많이 좀 따라내야 돼. 아니, 따지 마. 딸지 마. 뭐 이렇게 물이 많이 부으면 안 되는 안 거야. 안 돼. 아니, 진짜. 알도 못하면 쓰지. 많은 치기라 뭐 물을 많이 부으면 그래. 알도 못하면 풍생이. 뭐 튀기면. 안 마네. 떠내지 마라. 안 떠내. 그 마는 일 없어. 아. 알았어요. 딸이니까. 그죠? 엄마하고 딸은. 이무릇하네. 아무래도 딸이니까.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안 그래? 이거 안 거셔야지. 아이고, 그래. 그거 안 거서 못 오고. 환갑을 앞둔 딸도 믿을 수 없다는 복림 할머니. 반죽도 물론 당신 손을 거쳐야 한다. 우리 엄마 힘 좋아요. 무슨 힘이 좋아요? 엄마 힘 좋은 거야. 우리 엄마요. 지금도 소리를 질렀다. 저 심리도 들려버려. 심리도. 나한테 언제 한 번씩 저기 소리를 질러. 우리 해탈이 봐냐. 저기 뭐라고 할 때 보면은 뭐 동네가 짜랑짜랑했는데 뭐. 목소리뿐인가 아귀 힘도 젊은이 저리 가라다. 날이 밝으면 쫄깃한 면발이 살아있는 팥 칼국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아, 내가 저 새끼 너 들어내. 다 늘어냈어. 다 늘어냈어?
썰어놔. 끌려? 어떻게 엄마? 요거 덜어. 조금 더 해? 안 해도 죽었어. 농사 지니까 이렇게 해 먹지. 근데 지금들은 누가 해 먹어? 사 먹지. 우리 집이나 해 먹지. 걸쭉하니 진하게 우러난 팥국물에 폴폴 국수를 삶는다. 푸짐하게 끓였으니 이웃도 불렀다. 칼국수 하신다고 어려워? 뭐 칼국수 하신다고. 아줌마는 오늘도 안 나? 알았어. 뒤이어 들어온 이는 복림 할머니의 첫째 아들. 서울 살던 연규 씨는 2년 전 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 단서방 이런 줄인데 단서방도 많이 안. 이제 모녀의 손맛을 선보일 시간. 자투리 땅마다 씨 뿌려 가꾼 할머니의 노고가 그릇마다 넉넉하게 담긴다.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몇 번씩 팥죽 써서 오락 해서 먹고 해요. 할머니가. 맛있구만. 맛있어? 오빠 조금 더 먹어 그럼. 맛있다 한마디에 화색이 도는 할머니. 엄마 덕분에 죽 써서 이렇게 진듬진듬하게 먹으면 행복한 거지 뭐. 엄마, 내년에도 또 해? 하지. 안 죽으면. 안 죽으면 내가 팥죽 써서 또 줄게. 똥넣까지구나. 거짓부랑 말해야지.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지. 해마다 되풀이하시는 약속. 오래오래 듣고 싶은 게 식구들 마음이다. 그런 게 좋지. 요렇게 먹으려고 그러지. 응? 밥상 물리자마자 딸 유순 씨가 엄마 방에 앉았다. 해야지. 양발 안 들어워? 나? 양발이. 벗을까? 벗어야지. 아이고. 그럼. 물어보고 벗으세요. 복림 여사님. 네? 여전히 짱짱하시지만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간다. 바느질도 이젠 딸의 목. 아, 이렇게 해달래요, 엄마가. 이제 여기가 덜 더러워진다고. 연애 즐겨. 술 좋아하던 아버지 대신 농사일 도맡아 하고 살림도 척척 해내던 우리 엄마인데. 엄마. 어? 옛날에 저기 우리 전라도서 살 때랑 이불호청 할 때 이불. 솜 넣어갖고 하고 그랬잖아, 꼬매고. 그지? 그럴 때 그냥 뭐 얼마나 그 속에 꾸민다고. 어떻게 꾸몄어? 더 즐겨라. 아니, 더 즐겨하는 거 놔두고 어떻게 하셨냐고요? 풀에서 두드려갖고, 풀에서 다 방망키로 두드려서, 그래서 호창 끼고, 이불 끼우고 그랬어. 따순 데다 우리 애기들 따순 데다 재고. 눈만 뜨면 밭으로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 18배 시집 와서 7남매를 낳아 기르고 손주들 키워주러 50줄에 서울로 가신 엄마. 늘 시골을 그리워하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유순신 시골에 터를 잡자마자 엄마를 모셔왔다. 이게 이불인데 여기가 이제 꺾는다고 여기다 이렇게 해달래. 그 생거야. 이렇게. 더 따스워. 더 옥시네. 한 대 이불 한 가운데 떡하니 이게 누군가? 안 나가, 나가. 아, 나가. 좋은가 봐. 얘가 폭신아들을 좋아하더라니까. 다 이제 자리를 잡네. 눈도 감고. 사이 좋은 모녀 덕에 관음이가 호사를 누린다. 웬일로 지팡이를 짚은 복림 할머니.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이가 있다. 어? 어디로 문다? 장관이야? 다름 아닌 첫째 아들네 집. 10년 전 어질던 며느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혼자가 됐다. 아까 청년이랑 맞을게 지쳤네. 뭐 여기서 뭔 생각이야? 남자 혼자 살림이니 끼니가 제일 큰 걱정인데. 아침에 밥하기 귀찮으면 집으로 그냥 올라와 버려. 그게 춥고 귀찮으면 그냥 올라와 버려. 보이다 틀어버리면 뭐. 어? 보이다 틀어버리면 뭐 그냥 허 숙끄러워. 저녁에도 추우면 그냥 집 와서 자버려. 내 방이 뜨거워. 말 그대로 구순 노모가 칠순의 아들 걱정. 그러게 아들인 게 걱정이 많았지. 아들인 게 내가 25세 낳았어. 이 아들 25세 이 아들 낳고 23살에 우리 큰딸 낳고 이 우계가 누나 있어. 큰딸은 23살에 이 아들은 25세 낳았어. 이 아들을 내가 생긴 안 잊어버려. 아니야 맨날 이제 어머니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나는 아무도 안 오고 굉장히 편한데 혼자 있고 내가 굉장히 걱정되는 모양이야. 나 얘가 심각해가 얼마나 좋은데 혼자 밥 먹으러 내라라 뭐더라. 나 혼자 해먹으면 내가 맛근도 많이 음식이 내가 해먹어야. 근데 걔도 오라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가서 또 이제 먹고. 애타는 어미의 마음을 아들이라고 모를까. 짐이 아니라 여전히 힘이 되어주고픈 94세 엄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떨치자마자 이부자리부터 말끔하게 정돈하는 복림 할머니. 그리고는 무언가를 꺼내 놓는데 난 다른 날마다 이걸 돌려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 100개의 염주를 3번이나 돌리는 동안 기도는 이어진다. 자손들 좋아라고. 이거 돌리면 좋아. 간신보살 자손. 살펴주십사. 꼽아야 할 이름들이 세월 따라 자꾸만 쌓여간다. 또 따뜻하게 이거 추니까.
저기 내일을 두꺼운 놈 입어. 뜨신 거 입으라고. 춥다고 오늘. 가갖고 또 감기 걸리라고. 귀목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막게 크게 그렇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소리를 빡빡 질고 우리 사우도 어쨌든 귀에다 대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그러고 보청기 귀찮아서 못해. 귀에다 달고 못 대기. 멋쩍은 듯 자리를 뜨시더니 옷가지를 챙겨서는 화장실로 가신다. 아 지금 내가 갖다 놓는다니까 못 갖다 놓는 거야 지금. 왜 그러시지? 빠는 거는 집사람이 다 빨아요. 수줍음도 되게 많이 타셔. 수줍음을 많이 타신다. 아 그래요? 네. 저렇게 지금같이 이러면 저 노인네들이면 그래 갖다 놓으라 그럴 텐데 절대 안 그러셔. 이거 내 텐트는 내가 주물러 넣은 거야. 폐짝폐짝 넣으면 두들기더라고. 그런 게 내가 속이 오는 거 같아. 귀는 어두워졌어도 풀먹이는 호청마냥 빳빳한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시다. 여기 줄을 또 어디로 가버렸나? 모처럼 볕이 좋으니 양지 바른 곳에 빨래를 널어둔다. 대추도 널참인데 발밑에 관음이를 보지 못한 할머니. 그만 다리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윤병을 놈 개새끼. 어 계속하세요. 물파기. 아유 유치를 아니 물파 갖다 꽉 끼워버렸네. 앞을 보고 가야지. 보자다 여름에 여름 요 앞에 요런 거 갖고 왔는데 아 꼬약 앞에서 지금 팔을 다 걷어버리는 저런 게 아니고 거기 서 있었어 간미가. 뭐? 거기 앉아 있었다고. 파스 발라야 상가베 파스. 어? 꽉 여기다 찌워버렸다고. 찌워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빨리 일어나. 야.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다. 약 바를까? 안 해. 다쳤어? 어? 다쳤어? 괜찮아. 아이고 피나게 다쳤으면 이러고 입도 안 해 나도. 분위기가 괜찮다 싶었는지 슬쩍 들어온 녀석. 너희 집 가. 너희 오면 너희 집이라 오면 따라가. 너희 집 아니야 여기는. 말인 게 미워. 얼마나 말을 해인다고. 신짝은 다 물어다가 물고 대고 화장실 뒀다 보나다 막 짓고 대고 말을 그렇고 해인 게 이쁨서도 미워 그냥. 그렇게 저기 집 가라고. 진짜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우리도 이제 또 정들었어. 많이 거부렸어 우리 봐서. 말은 모질게 해도 벌써 내 식구로 삼으신 모양. 관음이도 가족들도 10년 감수했다. 이른 아침 영철 씨가 밭으로 향한다. 며칠째 이 고추밭으로 출근 중. 벌써 수확을 마쳤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빨갛게 연근 고추가 주렁주렁.
그대로 달려있다. 이게 설이 오면 못 먹어요. 못 써. 그러니까 이걸 안 따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잘 연그러가지고 이렇게 싱싱한데. 얼마나 많아요? 이 빨간 거 봐. 아. 아, 제신, 여주리야, 이들. 그런데 한 발 늦게 나타난 여인. 실은 이웃인 연자 씨네가 이 고추밭의 주인이다. 아, 드세요. 아, 언니 일요일에 쉬지. 어? 일요일에 쉬어야죠. 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서리 오면은. 일손 돕겠다는 이가 앞장을 서니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단다. 오늘 일요일을 쉬는 날인데 왜 일하시냐고 내가 하지 말자 그랬더니. 아, 저 몸이 안 좋아요.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 뭔가라 이게 일이 되게 많아요, 고추가. 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내니 가능한 일. 6년 전 영철 시내가 귀농하면서 제일 먼저 사귄 이웃이 연자 시내다. 우리가 전에 한번 그 집 옆에다가 배추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배추 심었는데 밤늦게 그걸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둡잖아요. 근데 저 전 사장님이 나오셔서 낮에 딱 큰 거 있죠. 전기불을 켜주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일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연이 됐어요. 밤늦게까지 배추 작업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손이 모자랄 때마다 내일처럼 달려오는 영철 씨. 농사는 농자도 몰라요. 솔직히 나는 왜냐하면 수원서 살아서 농사 농자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여기 와가지고 이거 봐 이거. 아우 얼마나 이뻐 이거. 나 진짜 이뻐 이거. 연자 씨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우처럼 아껴달라 당부를 하셨다. 그때부터 꼭 형제처럼 지내면서 농사도 더불어 짓고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 그 시간 복님 할머니도 밭으로 향한다. 안 멸라겠대. 이거 조금, 이거 조금. 매야 뒤차가서 매워야. 아, 저놈은 가는데 가운데 풀나서 어쩌고. 아주 제가 이놈 풀어고 원수. 원수 같은 풀에게 속풀이를 하신다. 사실 오늘 나름 중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남의 밭에 달려간 사위 때문에 틀어져 버렸다. 들게 못 한다고 절대? 어? 절대 들게 못 하라? 아니 내일 털어야지 뭐 피아노는 뭐 내일 털어야 될 것 같은데. 비가 나누면 3시간에 좋은다운 게 그래. 좋은다운 게. 오늘은 다 못 털잖아. 네? 오늘은 다 못 털어. 들깨밭을 좀 가봐야지. 들깨밭을 가봐야지. 비 오기 전에 들깨 좀 털자니까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몰라준다. 여기서 들깨인데. 들깨 없었다잖아. 어찌르고 비었어? 어째 이러고 피했냐고. 베어놓기만 하고 털지를 않으니 다 여문 들깨가 쏟아져 버리진 않을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그래도 어쩌겠나. 사위가 나서줘야 될 일. 이왕 이렇게 된 거 벗이나 만나고 갈 거나. 아빠 안 왔어? 할머니 혼자 벗어?
오며 가며 틈만 나면 들여다보는 이웃 할머니네 집이다. 일점 안 왔어?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응. 일어난다고? 응. 뭐 누워서 일어나? 아이고 어? 참 너무 추워서 아주 어려운 소리야. 그럼 일어나봐 어디? 응. 아이고 내 누웠기만은 못 써. 어떻게 해봐. 응? 어떻게 해볼게. 나 이제 밥 잡쌌어? 먹었지 그럼. 먹었어? 누구든 끼니가 제일 걱정인 복림 할머니. 물을 닦았는데 걸레를. 행주 빤다는 핑계로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선다. 할머니 뭘 이렇게 살펴보세요. 응? 뭘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니 찌개 할머니 뭐에다 잡쌌나고. 낮에 밥 해주고 갔어. 그 사이 도착한 요양보호사. 그래서 할머니 밥 잡쌌어.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번갈아 할머니를 보살핀다. 아이고 태기 할매 안 온다고. 태기 할매 안 온다고 네 오늘 얼른 와. 아 지폐이 갖고 와. 아이 괜찮아. 아 얼른 들어와 이모다. 할머니 따님도 그러고. 거동이 불편한 벗을 위해서 이 집을 사랑방 삼은 동네 어르신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느냐고 할머니 따님이 응. 우리 엄마 거기로 마실 가셨다고 그러대. 여우 조건 또 와서 그래서 왔어. 바티 여기 바티 돌아다니다니 거기 나? 거기 꽤 타는 데 갔었지요. 꽤 타는 데. 다 털었어? 아니 지금 털대요 지금. 누가? 불나서 굉장한. 아니 우리는 털자고 이게 질다고 안 털어. 그러기.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털어야지. 괜찮아. 응? 안 질어. 안 질어. 물기만 말르면 털어져. 아니 털 안 나오신다고. 내일 비 온다고 이게 두께 다 털은 것 봐. 아유 우리 집. 또 할머니 또 몸살 나시겠구먼. 아유 그 들깨 못 털어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하나. 얼마 잡지도 않았어. 난 나이 많아요. 안 많아 이 양반도. 나보다는 작아. 어떻게 되시는데요? 88. 아이고. 80 몇 배? 8. 남이 먹게 가만두지 왜 다 주워 먹었대야? 모르지. 뭐라 그렇게 주워. 먹을 건 줄 알고 주워 먹고 갖고. 고만이 잡고. 집이가 뭐값이 그랬지. 그러기 말이야. 지발 갖다 먹었지요. 아니 싫어. 아 지발 갖다 먹어. 내가 먹은 것도 많아. 아 여기서 갖다 먹었다. 할머니 내가 나중부터 갖다 먹어. 주부라고 하는 건 좋아도 난 그러고 싶어. 그대? 주부라고 하는 건 좋아도 건 싫어. 주부라고 내 나이 많이 갖다 먹으면 얼른 죽어. 무더리 죽으라고면은 서운해. 그럼 서운해. 서운하지. 그럼 남이 죽으라게 봐. 죽으라 그래봐 얼마나 서운해. 지가 밥을 주나 옷을 서운... 주나 죽으라고. 그래. 그 말이 맞아. 서운하다게. 밥을 주나 옷을 주나. 지구가 밥을 주나 옷을 주나. 그럼. 어느새 황혼의 문턱은 훌쩍 넘어버렸지만 이생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오래도록 몰랐으면 싶다. 며칠 뒤. 약을 안 먹었다. 몇 개만 꺼내놔줘 사탕. 약을 챙겨 먹는 것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 영철 씨. 협심증에 당뇨까지 먹는 약만 대여섯 가지다. 당뇨. 저혈당 오면은 먹으려고. 모자. 또 가갖고 또 모자 달라고. 저기 전화. 어딨어? 방에? 전화 찾으랬더니 장모님 방문을 연다. 지금 일어나셔? 응. 지금? 어디 아파? 네. 그 왜 인제 일어나? 몇 시 일곱 시 10분.
갔다 올게요. 밥 먹었는가? 예. 글쎄? 들고 날 때마다 장모님부터 챙기는 사위. 더욱이 오늘의 일터는 코앞의 밭이 아니라 공사 현장. 오랜만에 들어온 일이니 반가운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영철 씨는 한때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다. 가만있어 봐, 여기 한번 봐. 그때의 경력으로 아름아름 일이 들어온다. 현장을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아니, 매일 일 해달라 할 때만. 매일 있으면 좋죠. 농사야 식구들 먹을만치 짓는 거고 영철 씨가 버는 것으로 세 식구가 생활을 한다. 한데 일하다 말고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영철 씨. 벌써 가셨을 거예요, 깨털러. 10시인데. 집에 계셨으면 같이 하실 텐데. 네. 일단 저 집사람 가서 같이 해야지. 나도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해야지. 아내도 절에 예불을 드리러 갔고 장모님 혼자 어쩌고 계실까. 이제 여가 추워? 하나 더 입을까? 나 이런 하나 더 입을까? 들에 몇 시간은 있어야 할 테니 든든히 입는다. 이놈 이거 따서 따서 할머니 식사하셨어? 식사. 아, 나 그냥 갈라고 굴이 갈라겠대. 밥은 먹었지 다. 아, 저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추워. 어, 입었단 게. 추워서 따고는. 할머니는 뭐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타고 일만 가르쳐 주셔. 그냥 옆에서. 여기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하자고 그랬어. 뭘 하자? 중국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하자고 그랬다. 그거 같이 줘봐. 애타는 장모님을 위해서 연자 시내에게 미안한 부탁을 했다. 들깨 농사는 두 집이 함께 지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 털어서 같이 먹어요. 나눠서 똑같이. 한 집 숯꽃말로 이렇게 같이 그냥. 같이 수확해서요. 같이 먹는다고요. 나눠서 같이. 똑같이. 만약에 들깨터 네 푸대가 나왔어요. 그럼 두 푸대, 두 푸대 나눠서 먹는다고. 아니, 왜 그거 저 꺼먹고 간 거 같죠? 누나께 꺼먹고. 부지런한 연자 씨가 어느새 비닐까지 깔아두었다. 도리깨질도 척척. 일 앞에 몸을 사리지 않는 것이 젊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두 집 붙여 그냥 쳐요. 우리가 두 집 붙여. 하늘 같아. 여기 이거 하면 여기 하늘 같지 않아? 여기가 더 멋있거든요. 여기 다 한다며. 고맙게도 이웃 내외까지 품앗이를 해준다. 아줌마, 쪼까 저기 해갖고. 도리깨질은 못하니 깨단이라도 옮겨주려는 복님 할머니. 아, 요렇게 부드마. 부드마도 저 깨구랑이 풀 안 나게 갖다 줄까 쟁이. 네. 장갑. 곁에 있던 제작진도 얼결에 일꾼이 됐다.
털어버린 게 좋아. 아이고, 깨를 못 털어서. 할머니, 내년에 들깨 안 심으면 안 돼요? 2년에 한 번만 심지? 아이고, 나 살아서는 좀 해야 돼. 나 죽으면 오지 마라. 나 죽으면 오지 마. 다 죽으면 편하게 살아서. 내년에 조금만 해요, 조금만. 일 그만하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백발의 농군이시다. 다 같이 심었는데 진짜 이거 아유 이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들깨 심으면서 심어놓으면 이게 전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깨 맛이다. 할머니 쫓아가려면 어려워. 네. 한 칸 타면 못 해. 내일까지 해, 할머니. 한 칸은 모든 게 500년에 어디서 오기야. 저 애보다 안 가서 얘기들만 해. 한 칸 문제는 해야지. 안 가서 얘기할 틈 없어. 곧바로 작업 재개. 홍님 여사님 고집을 그 누가 말리겠는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절에 갔던 딸 유순 씨가 도착했다. 식사 봉사가 있는 날이라 염치불구 이제야 나타났는데 사위 영철 씨도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다. 음료수. 우리 전서만 얼른 와. 아따. 아 전서는 이제 다 하는 거. 아이고. 지혜들 있지만 미안한 마음만큼 손이 빨라진다. 다 털고 보니 제법 쌓인 들깨. 두 집이 나눈데도 한 가마는 좋게 넘을 것 같다. 홍님 여사님의 수건 사업이 뿌듯하게 결실을 맺는다. 그날 저녁. 어디 갔어? 제작진을 찾는 복님 할머니. 웬일로 꼭 닫아두었던 지갑을 여셨다. 오늘은 소개 쓴 게? 예? 오늘 소개했은 게 왜? 니를 도와줬잖아. 그런 게 여는 받아. 응. 저 받아도 돼요? 응, 돼. 받아. 쬐까 돼야. 쬐까 돼. 고맙습니다. 내 일 도와줬잖아. 예. 도와줬습니다. 아이고. 기분이 마냥 좋으신 모양. 그도 그럴 것이 들깨는 할머니가 짓는 농사 중 제일 큰 일. 벼농사로 치면 추수를 한 날이다. 옆에 할머니, 들깨값 많이 드렸더니 좋다고 돼. 야, 많이 드렸어. 우리 엄마가 많이 드려야겠다고. 그때 그냥 나도 엄마 조금. 조금만 주잖아. 다 줘야지. 이거? 나 줘도 돼? 그럼. 내가 꽤 비웠으니까. 엄마 써. 내가 나라 섞게. 석교 팔아서 더 너무 많은 이거 한 말 팔았어. 한 말 팔았는데 더 팔아야 해. 어디 쓰시려고요? 어디다 써? 나 쓸 때 많해. 보석채. 아, 쓸 때 많해. 그 참 새안네 요 화투도 쳐야 하고. 많해 쓸 때. 안주인 유순 씨가 칼칼하게 주꾸미를 볶았다. 누가 맛있지? 함께 고생한 연자 씨도 오늘은 식구. 우리는 여기서 또 밥 먹고. 군소야, 군소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일은 고됐어도 입맛은 달다.
이 맛에 농사를 짓는다. 다음 날 어제 묵은 숙제도 털어냈으니 모처럼 모녀가 함께 콧바람을 쐬어볼 참이다. 차지가 놓고만 놀고 갈 것을. 엄마 놀면 차가 가버리지. 그것도 눈에 씨가 눈에 씨. 걱정이 무색하게 곧바로 버스가 당도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온천동으로 출발이다. 두 손 꼭 잡은 모녀. 첫 번째 데이트 코스는 다름 아닌 목욕탕. 묵은 때 말끔하게 씻어내고 개운해진 몸과 마음. 이대로 돌아가긴 섭섭한데. 지금 파는 것도 봐봐. 대만원, 대만원. 나 서울 국수 먹고 갈까? 뜨끈한 국수 한 그릇으로 장터에 나온 기분을 내볼 참이다. 안으로 들어가. 아. 나 내고 끌어버렸어. 해골지를 갖고 서 오는 거니. 응? 응? 모르는 거죠. 메뉴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함. 모르는 거죠. 먹고 경감 안 돼. 이런 데다가 돈을 넣고 돼. 나는 뭐 사러 가도 이런 데서 돈 넣고 돼. 기억 안 가. 은행이가도 그랬어. 꼭 넣고 돼. 그래야지. 돈 넣어야 돼. 돼지 저금통에게 밥을 먹였으니 이제 마음 편히 내 배를 불려볼 차례. 국수 한 그릇을 시켜서 다정하게 나눠 먹는다. 매워요? 어머니, 맛있게 잡수세요. 이럴 땐 모녀가 아니라 오랜 친구 같다. 모처럼 훈훈한 엄마와 딸 사이. 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날 오후. 엄마, 칼 엄마가 가져갔어? 여기 다 있어. 아까 많이 따듬었네. 누웠는 사이에 많이 따듬었어. 누웠었어? 1분 누웠었지, 1분. 그거 더 넣었다 오지? 아니야, 늦었어. 이놈 다 하려니까 캄캄하구만. 속이 덜 찬 물을 솎아 김치를 담글 참. 장에서 오자마자 할 일을 찾아낸 건 물론 복림 할머니시다. 엄마, 엄마 일하는 게 좋아? 아 그러면 밥 먹었으면 이런 일을 해야지. 밥을 먹어. 서울서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소수는 없은 게 안 했지. 일이 이렇고 없은 게. 근데 시골은 이렇고 일이 있은 게 해야지. 어, 우리 집가 있으면 일은 더 많이 하잖아. 그럼. 그치? 응? 그러지. 그래도 우리 집이 좋아? 그렇지. 나고 사는 게 좋아? 그래. 내가 맨날 소리 빽빽 질러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고 사니까 그래도 우리도 사는 게. 어쨌든 미웠고. 내가 또 우리 엄마를 상당히 좋아하지. 예전서부터 그때부터 딸을 생각만 저 딸 했어. 그때부터. 노후를 보내겠다고 시골에 집을 짓고는 엄마부터 모셔온 딸이다.
무뚝뚝해도 속정 깊다는 걸 엄마는 안다. 소금에 절여둔 김치거리를 씻어서 영철 씨가 집안으로 들여온다. 간들었어? 네. 쫙 뜯어버려. 그렇고. 그렇고. 어머, 그래야죠. 아마? 응. 그래야. 그래야 기왕 막 들고 먹 우리 이 여사님은 감독이나 해. 고개 앉아서. 그러고 그렇고 뽀개. 여기가 내 자리인가. 감독님 좌정을 하시는데. 집가슴을 고로 안 가냈구만. 아, 이러면요 살라고네. 아, 그런데 너무 고로 안 가냈어. 왜 그랬지? 엄마, 나중에 어째 소금을 이렇게 가네? 걘 엄마가 해야 되는데. 소금 가는 지가 언제 이런 게 인간만 하면 팍 죽을 텐데. 뭐요? 아, 왜 이렇게 가네? 요? 어쩌고 소금질을 했어? 엄마 딸이 한 건데 뭐 어쩌겠고요. 내가 했나? 그냥 놔둬. 어? 엄마가 해. 그리고 또 앞서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 감당하려고. 근데 너무 안 가렸어. 그만해라. 한 번만 해. 소금질만 더 넣으면. 아니 소금만 더 넣어서 맹글면 괜찮아. 엄마 이걸로 몇 개 넣고 축가로? 아, 야 해보면서 이제 해가 없어. 그만 넣어봐. 너무 많이 들어가도 덜 좋아. 그걸 옮겨서 자꾸 붓는다. 이제 새우젓 넣고 넣을 것 다 넣고 한 바서 소금질 조과 해야 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신지 소매를 걷어붙인 할머니. 한꺼번에 다 버무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빨개서 보기는 좋은데 매운 내가 진동을 한다. 저리 가라니까 내가 할게. 어? 뛰어 가는데 저리 치나. 그래, 해주마. 내가 할게요. 같이 해야지. 아니 내가 버무릴게.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버무릴 테니까. 너무 하지 말라니까. 이게 이제 다 돼. 솔직히 너무 안 많으냐? 너무 많아. 많으지? 아, 내가 그만하라 할 때 그만하면 막 더 붙더라고. 너 나이 있으면 더 붙었어. 아니야, 넣는다이? 그렇게 넣자고? 그럼 이걸 넣으면은 이게 무에 간이 안 되는 거야. 간이 뭐도 안 들어. 여짝 넣고 저짝 넣는 거. 그렇게 했어. 감지 말고. 그냥, 그냥 넣어. 그냥 넣어. 통째? 그냥. 어떻게 넣으라고? 그냥 넣으라고. 포함해. 유순 씨,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매번 똑같다.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딸은 참다 큰 소리를 내는 모녀의 전쟁. 잔소리도 엄마가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지. 이해는 그럼. 했는데 엄마 안 넣은 새 속옷은 차. 피곤해. 응? 세수에 뜨거운 물 팍팍 나오니까 발도 씻고니. 어머니, 그 눈 매운데 거기 앉아서 아이고 하지 말고. 오빠는 역시. 아니 거기 이거 고춧가루. 이제 평화가 찾아오려나 싶은 순간. 고춧가루가 좀 많아. 쬐까 덜 들어갔으면 좋아. 내가 그만하라 해도 막 퍼붓더만. 나 있으면 너 더 무너졌어. 그러지요. 지겨워. 미쳐. 처음에 그때가 맞더라고. 엄마는 가 씻어. 피곤한데, 응? 엄마. 한 번 해버렸다 하면 열 번은 해야 돼. 함께 살면서 좋기만 하진 않을 거다 짐작은 했지만 내 말이 곧 법인 울 엄마. 버거울 때가 있다. 발 씻고 자야 해. 발도 씻고. 발 안 씻으면 딸이 또 발 안 씻다. 네 씻고. 귀찮아도 씻고야. 씻고 자면 겨우 오고.
그래도 딸의 말을 흘려듣진 않으신 모양. 이거 약 갖다 놔. 아, 하나도 없어? 어디 하나? 물도 없네. 물 엄마 저 주전자 내가 따라줄게. 가만히 있어. 뜨거? 오늘은 치료도 못 받고 자겠다. 뜨겁냐? 많이. 또다시 시작되는 도돌이 화법. 유순 씨 오늘도 백기를 들고 만다. 밤사이 복림 할머니의 텃밭에 서리가 찾아왔다. 한 발 늦었지만 뭐라도 건질 게 있을까 싶어 텃밭으로 나온 할머니. 언 호박이라도 아까우니 따고 본다. 서리 와버려서 인자. 저 앞에 어디도 큰 놈 있었는데 없네. 여기는 콩 다 비워버렸네. 응? 콩 비워도 여물었어요? 검은 콩 비웠는데 여물었냐고. 예, 연근하시오. 어디 있어? 아, 여기 다 뽑아놨지. 어? 다 뽑아놨지. 어디로 갔어? 아니, 다 뽑아놨다. 우리 집 콩은 아직도 멀었는데 실하게 여문 꼬투리가 그저 부러울 따름. 다 얼은 거 그렇게 딱. 아, 얼었어. 끝나고 놔뒀지. 예. 야, 거슬러 놀기. 서울에 놀기라도 올까? 여기도 담아갖고 가지. 그래야지, 그러네. 갖고 다니려고 엄청 땄잖아, 저거. 아이고. 땀 지점 조금 저리만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오늘 비가 안 들어서 못 살겠어. 우리 건 너무 커가지고. 우리 건 너무 커요. 미세? 어디다 갈았는데? 무슨 좀 하나 드릴까요? 어? 무슨 좀 하나 드려? 아니 무슨 없어 우리는. 갖다 답죠. 뽑아드려? 이렇게? 네. 한 종이 뽑아드려. 어미 무슨? 네. 이거 봐요. 어미 저렇게 미트리 한다는 게? 갖고 가서 몇 개나 드릴까요? 아니 집에 써야지. 아니요. 잘라서 드릴까요? 아니 잎사채 갖고 갈라. 잎사채요? 응. 잎사채. 드럼이 떼내줘야지. 아예 안 때려. 아, 무시 줘서 고맙네. 무시, 무시가 귀해서 죽었어. 다음이라도 더 뽑아도 잤어요. 집을 잡아야지. 반나가 어디로 오면 되는가, 속 없이.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할머니의 걸음이 집이 아니라 이웃인 연자 시내로 향한다. 나 무슨 색이 어디 갖고 왔는데 하나 줄까? 어디서? 저 집서 저렇게 무슨가 되냐는데 어찌냐? 어, 그때 하나 하자. 사람은? 응? 세트에 먹으셨어요. 저 집서. 어디? 저 이사 온 집서. 무농사가 시원찮다고 걱정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할머니다. 그러니 내 것도 주고 너 먹을 너도 먹고 그리 하는 거죠. 내 것만 주고 내 것 안 주면 안 돼. 서로 이렇게 얻어 먹고 서로 얻어먹고 주고 그래야 해. 집에 오자마자 언 호박부터 써는 복림 할머니. 이제 몰렸다가 해먹은 받았어. 제 지름에 볶아먹어. 딸이 봤으면 멀쩡한 것 두고 왜 그런 걸 먹느냐고 분명 타박을 했을 것이다. 질질했다. 어려웠어. 뭘 자꾸 버리면 재료가 못 써. 나는 딸보다도 뭐 버리면 재료 간다고 그렇게 버리지 말아게. 딸보다도. 딸도 막 버려. 재료 가야 버리지 마라. 없는 살림에 시골서 칠남매를 낳아 키웠다. 쌀 한 줌, 나물 한 주먹으로 죽을 끓여 자식들을 먹였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 세상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시간 사위 영철 씨는 산으로 달려간다. 장모님 방에 뜨끈하게 불을 넣어드릴 생각이다. 이런 거는 주인한테 허락하고 허락 받고 하는 거지. 6남매 중 막내였던 영철 씨는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다.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갚을 길이 없지만 대신 장모님께 그 사랑을 갚아드리는 중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모셨으면 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왕 안 모실 건 모르는데 어차피 모실 거 모시고 있는 동안은 누가 모셔도 똑같겠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으려고. 얼마 전 마늘을 심어둔 밭. 양파도 심어보자. 할머니 이 한마디에 딸의 연자 씨까지 불려 나왔다. 양파야 사서 드시면 되지 힘들게 왜 심으세요? 아 숨어서 먹으면 더 좋잖아. 가운데 좀 더 숨고 가지 그러냐. 그쪽 봐라고. 그쪽 봐라. 아이고 야. 마늘 밭 분리려고 또 왔네. 진짜 성격 이상하다. 그러지 말으라고. 아유, 아가. 저부터 봐. 와. 걔한테 막 흙도 던지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엄마 그러지 마. 걔한테다가 흙 던진 거지. 어쨌디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려면 그럼 못 써. 못 쓰기는 뭐 못 써. 걔가 지금 한 해비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 해비가 아니라 그거 좀 보고 가는데 왜 던지냐고. 아니 마늘밭 볼 봐. 멀쩡한 밭 망치는 걸 두고 보란 말인가. 기분까지 망치고 말았다. 하나마 어이야 빨리 와. 간다. 네, 그만해. 그만해? 집으로 와버린 유순 씨도 편치는 않다. 밭일이 뭐라고. 느긋하게 편히 사시라고 모셔왔더니 눈만 뜨면 밭으로 나가기 바쁘시다. 그럼 막 극성맞아. 너 있네야. 극성맞은 편이야, 그럼. 왜요? 아, 극성맞죠. 아침부터 가서 저렇게 일하고. 좀 이따가 가라고 그러고. 농사 짓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이웃의 밭을 빌려드린 게 화근이었다. 나 혼자 짓겠다고 큰 소리 치셨지만 그게 될 일인가. 때마다 약치고 거름주고 거두고 옮기고 그 모든 일을 남편이 대신 해주고 있다. 엄마가 딸은 편하지만 사위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편안하게 해주려고 얘네 아빠가 잘하는 편이지 그래도. 살아보니 내 부모 위해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없다. 두 여인의 듬직한 나무꾼 영철 씨가 불을 지핀다. 내가 이제 일 나가면 집사람이 해야 돼서 집사람이 고생하더라고 이거 할 때. 그래서 큰 게 놓은 게 한 번 때문은 한 이틀 가요.
내가 집사람이 나무를 많이 넣어놓고 밤에 다른 보일러는 밤에 나와서 불을 또 넣어야 돼. 근데 이거는 넣고 아침까지 그냥 갖다 없으니까. 나서 바닥 이제 응 바닥 뜨듯해네. 뜨서와 따서와. 편히 주무세요. 잘 자 보다. 밭일이 고되셨는지 일찍 잠을 청하는 복림 할머니. 부부만 깨어 있으니 집안이 조용한데. 영철 씨가 아내와 마실 차를 준비한다. 원래도 애처가였지만 아내 사랑이 더 극진해진 건 3년 전 유순 씨가 위암 수술을 받고부터였다. 그지? 저 집은 걔한테 미쳤나? 자기는 일 하지 마라. 좀 해도 괜찮다니까. 아, 하지 말고 그냥 그 저 선미 아빠 시켰으니까 그냥 그 저 뭐야 음료수나 이런 거나 갖다 줘. 알았다고. 알았다고. 좀 일하지 마. 알았다고. 근데 이 사람은 표현을 안 해요. 아파도 아프대 표현을 안 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암이니 뭐니면 모르겠어. 다른 사람도 그랬지 안 그랬지. 근데 대개 보면 막 암이라는 존재가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울고 막 울고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어요. 조금도 내색 안 하고 내가 혼자서 많이 울었지. 근데 엄마 때문에 참았다. 놀라실까 봐 맹장 수술한다 말씀드리고 문을 나섰던 유순 씨. 암이다 하면은 다 그러지.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러겠지. 살라나 죽을라나. 아, 이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고 깨어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죽고 안 깨어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은 다 하겠지. 무슨 수술이나 수술하러 들어간 사람은 다 하지.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지금까지 이상은 없지만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아직 두 해가 남았다. 그러니 고단하면 안 되는데. 농사일 돕느라 아내가 무리를 할까 싶어 영철 씨는 장모님의 성실한 농사 보조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발 만져주는 게 제일 좋아. 머리 만져줘. 하루 종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농사꾼에 나무꾼도 모자라 마사지사까지 되달란다. 그래도 좋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다. 이른 아침 오늘 밥상엔 고등어 구이가 오를 모양이다. 아, 안에 냄새 너무 나니까 밖에서 구울. 장모님이 영광, 전라도 영광이 고향이세요. 그래가지고 생선을 좋아하세요. 거기서 그런 거를 뭐 갈치, 조기 이런 거 거기서 많이 잡셨다 그러더라고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를 좋아해서 어제 큰 아드님이 어제 사오셨더라고 엄마 드리라고. 오시네. 때맞춰 등장한 고등어 주인. 근처에서 혼자 사는 복림 할머니의 첫째 아들. 엄마와 동생이 끼니 때마다 건너오라고 성화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씻어.
한 동네에서 오순도순 살자고 유순 씨는 서울 사는 오빠를 불렀다. 왔어? 응. 그럼 나 이제 스쳐. 엄마 여기 앉으면 돼. 오빠 이마 공항 그만큼 갔어. 밥 될 거면 이제 나 밥. 고등하고 먹어. 유순 씨 덕에 오늘도 한 밥상에 마주 앉은 모자. 요 김치 지진 것이요. 엄마 왜 고등어 안 먹어? 응. 고등어 갖다 놔서 자쳐. 응? 야. 아니 그것도 또 많아요. 야, 다 먹었나? 아, 왜? 요 먹으래. 응? 요는 먹어. 그래. 다 먹는다고? 응. 가져가. 밤 가져가. 밤. 아니 사과를 넣으라고. 잡숴, 이건 잡숴. 면 내로 가려. 딸 사위에 아들까지 곁에 있으니 참으로 든든한 아침이다. 어디 외출이라도 하시나 본데 이 추운 날 두툼한 점퍼가 아니라 얇은 재킷을 꺼내 입으신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빛이 빛나네. 아이고 안돼 벗어. 안에 여름 입고 가. 사람들이 흉 본다고. 흉 안 봐. 절에 가려면 이 옷을 입어야 해요. 이 절에 대면서 입는 옷이요. 두꺼운 놈 입어 빨리. 안에 나 번대를 해 나도. 이거 추워서 안 된다고. 시방 입어야 한다는 게 늦은 봄에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절에는 얼마나 추운데. 엄마 안 추워. 저 다른 색깔 있는데 여름에서 절에 가려는 게 이런 것을 이제 빨간 건 입고 가는 것이 아니야. 농사일 바빠서 자주 가보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뵙는 부처님께 이 정도 예의는 차려줘야 하는 거다. 세 식구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 어디 놀러 가자면 손부터 내저는 복림 할머니도 절에 가자고 하면 때때로 따라 나서신다. 우리 엄마한테 현대 풀도 뽑아줬구나. 풀 그냥 놔두고 놓아. 아이 풀 놔두라고. 이런데 풀 뽑아주면 좋은 거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손 저기 하니까 좀 들어오라고. 아, 손 꺼으면 쉽지 뭐. 아이고. 손에 흙무도 뭐 스치면 되지. 그러네? 이거 뽑아주면 좋아 안 좋아? 응? 좋지요. 뽑아준 게. 아이고 우리 보살님 애쓰시네. 굉장히 세상에 노보살님이. 예, 노보살님 어디 사세요? 아까 그 따님이. 따님. 아 전유순 보살님 어머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모처럼 뵙네. 소리 흙 묻는다고 못 되겠니? 아 스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얼마나 부지런하시라고. 어쨌든 전유순 보살님은 복 중에 최고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좋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대복이야. 대복. 그럼 얼마나 대복이야. 제일 큰 복이지. 그럼 나는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또 엄마 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먹먹해. 정이 많아갖고. 아유. 진짜 그래요. 엄마는 들어가.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부럽다. 유순 씨,
엄마의 얇은 옷이 마음에 걸리는데. 보살님 아니여 나요. 뭔 보살님은 보살님. 딸도 모르겠네. 좋은 말을 넘치게 들어선지 정신이 아득한 봉님 할머니다. 불교에서 부모와 자식은 최상의 자비심으로 맺어진 사이.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녀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올린다. 어디 가냐 우리? 밥 먹어야지. 밥 먹으러? 이리 와봐. 집에서 부딪힐 땐 가끔 잊어버린다. 이렇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도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 깨달음을 얻어간다. 늦은 저녁, 손님이 찾아왔다. 진짜 컸다. 관음이의 엄마 아빠라니 무슨 관계인 걸까? 네, 안녕하세요. 어, 왔어. 네. 이제 나는 누구라고. 왔어? 예. 하나만 말해야지. 예. 아유, 좋다고. 왔어. 좋다고. 얼싸 안을 만큼 반가운 이는 손주 사위. 영철 씨 부부의 딸 내외가 다니러 왔다. 주소원 장본인.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아. 이만한 거 주소 왔어요. 이만한 거. 새끼 때 요만했을 때. 어. 현진 씨는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다. 관음이도 보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 길. 가. 할머니 같이 가시죠. 같이 가셔야죠, 할머니. 다 먹었어. 예? 네? 가. 아, 집 있어. 삼촌이 밥 안 갈라. 나 집 있을라다. 집 있어. 같이 가시지 그러세요. 네. 어? 같이 가. 아니요, 집이 가. 집 있어. 밥 먹었어. 밥 먹었는데 못 들어 갔다 왔다. 귀찮. 집 있는 님 낫지. 할머니 그럼 저희 가요. 정신없다 형. 요거 정신없다. 어, 어머니 가시죠. 네. 네. 쟤들이 할머니 드리려고 그 국물 좋아해서 왔는데 안 잡신다니까 이따가 그 얻어다 드리면 돼. 천안에서 살지만 직장이 아산인 딸 내외 덕분에 종종 얼굴을 본다. 얼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먹어. 너 냄새 나고. 아, 괜찮아요. 그 국물 거 좋아하는데. 이미 다 배겼어? 네. 제가 이제. 네. 굽는 걸 참 좋아해요. 남자들 이거 달라고 나. 어머니 짠해요. 네, 건강하세요. 먹어도 돼? 먹어. 탔어. 여기 탔어. 남매 중 동생인 현진 씨가 올 여름 먼저 결혼을 했다. 아니야 아빠 그러더라고. 처음에 보낼 때는 참. 아쉬우셨을 텐데. 얘들이 멀리서 떨어진다 그랬으면 많이 서운했지. 근데 바로 옆이니까 덜 서운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살림은 어떻게 해라 뭐 해라는 안 하고 시부모한테 잘해라. 그거. 시부모한테 잘해드려라. 왜 그러냐면은 저기 신랑이 딸이 저기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도 애도이니까 준양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웠겠느냐. 잘해라 그 말만 하는 거야. 어른한테 깍듯한 모습으로 합격점을 받은 수철 씨. 효자 사비가 이 집안 전통이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냥 제가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제가 할게. 어 그래. 그 마누라가 해라. 내가 할게. 어 우리 마누라가 해. 아까 니네 웃긴다 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거 신발. 조심히 가세요 아버님. 네. 들어가세요. 네. 바이바이. 가보겠습니다. 네. 인사만 몇 번을 하는지 처갓집 말뚝이 아니라 차 뒷공무니에 절을 한다. 며칠 뒤. 아니 이리 와. 사람 우리 해파리가 우리 해파리 이러고 사람도 하나. 해탈이와 관음이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지은 이름이란다. 그런데 웬일로 이 시간에 밭이 아니라 집에 계신 걸까? 곧 온다고디 일찍 온다고디 안 오네. 어디 가셨어요? 아직 뭐 건강 금장 금강 금사하러 갔단 게 우리 아들하고 사오고 우리 딸은 그냥 따라가고 그거를 금사를 한 번씩 해봐야 한대요. 뭐 1년에 한 번씩 안 아파도. 근데 우리 아들은 암살 하는데 우리 딸은 우리 사오는 어디가 좋까 몰라 아파서 가는. 사위는 당뇨도 있고 심장도 안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애가 닳는다. 건강검진 때문에 밥을 굶고 갔으니 돌아오면 고구마 하나 삶아줄까 싶은데. 딸 유순 씨가 혼자만 돌아왔다. 이렇게 더 나왔어? 네, 안 온 게 공급아. 오빠가 아직 마취가 들겠어. 왜 그러세요? 오빠가 저기 해갖고. 어째? 저기를 많이 띄어냈어. 응? 뭐를 많이 띄어냈다고 혹을. 왜? 검사했으니 검사 안 했으면. 아들 걱정은 하지도 않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나 7천원 갖고 온다. 이걸 왜 울려? 그렇게 오는 거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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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유, 엄마, 와, 완전히. 아우.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 한국방송.